반갑습니다. 최리나입니다. 1930, 40선 그리고 코스닥 500선 이 정도가 원래 정상이었나 봅니다. 우리 대비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잘 가는데 라면서 부러워했었던 글로벌 증시가 유로존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결국에는 조정세를 띄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못 갔었는데 따라가야 될 대상마저 힘이 없으니 어떻게 희망이 조금 약해졌다는 느낌도 있지만요. 글쎄 글로벌 증시가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리 빠져있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급도 여전히 꼬여있음이 그대로 드러난 날이지만 아주 예전 대비보다는 수급이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원달러 환율도 1050원대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했던 실적 시즌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삼중고 이 무게도 약간은 가벼워진 듯하네요. 외국인들 오늘 선물을 4,000계약 넘게 팔았나요? 굉장히 선물을 현물 대비 많이 판 날로 잡히고 있는데요. 코스닥 수급까지 함께 체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5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대내외 악재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이 정치 불확실성과 북한발 핵실험 우려감,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 초반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이 오전장에서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코스피는 193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후 증시 들어서면서 중국의 지표 호조 소식과 또한 호주금리 동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폭을 조금 축소했는데요. 이후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940선 재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더 밀린 모습입니다. 0.77%의 내림세 보이면서 결국 1940선 내주고 말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38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개인 쪽에서 1243억 원, 외국인이 막판 들어서면서 3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130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하회해 나흘째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도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63%의 내림세 보이면서 498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2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 쪽에서 101억 원, 외국인이 44억 원의 순매수세 보였지만 개인의 매도 물량을 당해낼 수는 없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대내외 악재로 상승 압력 강하게 받으며 장출 발했습니다. 유로존 우려감이 들어오면서 90원 선에서 장치 발했는데요. 이후 상승폭 축소에 오후장 들어서 하락 반전되기도 했던 환율 오늘 상승세 이어가며 결국 장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4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87원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결국 0.14% 약세 흐름으로 장마쳤습니다. 143만 5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1%대의 내림세, 현대모비스 역시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오늘 0.51%의 약세를 보이면서 29만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오늘 하락 흐름 깊었습니다. 2%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32,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중에는 기아차만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5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화학이 1.49%의 내림세 보이며 29만 8,000원에 신한제주 역시 오늘 3%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1,200원 밀려 3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며 23,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세를 이어졌습니다. 0.37%의 내림세 보이며 27,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3.92%,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9,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오쇼핑이 3% 이상의 조정 흐름 받으며 285,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가 4%대의 강세 보이며 26,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35,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약세 흐름, 동선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포스코 ICT가 2%대의 조정 흐름 받으며 7,0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FA와 파트로는 강 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글로벌 악재에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14% 내림세 보이며 143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가 1.70%의 내림세 보이며 6만 9,500 원에 LG이노텍이 4%에 가까운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7만 400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2.47%의 내림세 보이면서 2만 3,700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유럽 리스크와 북한발 악재에 오늘 하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가까이 증권주 역시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증권이 1.60% 하락 흐름 보이며 55,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2%대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대신증권이 1.83%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1,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금융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오늘 동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큰폭의 하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신한지주가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39,800원에 KB금융이 1.42%의 내림세 이어졌고요. 하나금융지주가 2.46%의 내림세 보이며 37,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금융과 외환은행 역시 2%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말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 휴대폰에 대한 발표를 내놓는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먼저 아이콘 컴포넌트가 3%대의 강세 보이며 11,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하이셀이 3%대의 강세 보이며 2,830원에 DSK 역시 2%대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덕산 하이메탈이 4%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22,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내놓은 종목들의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이날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14.3% 증가한 7,627억 원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2.2%, 16.3%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실적 선방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1.39%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17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446억 2,1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4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SK텔레콤, 오늘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17만 4,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K네트워크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SK네트워크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5조 5,111억 원과 2,7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16.3% 감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부진한 실적에 오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1.86%의 내림세 보이면서 7,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경남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49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 감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영업이익 감소 소식에 오늘 하락세 이어졌습니다. 1.44%의 내림세 보이면서 4,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늘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면서 출발해서 1930선을 내주었던 날. 하지만 종가는 시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의도로 가보죠.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도 영향권에 들긴 했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별히 유럽 쪽에서 조정 요인이 불거졌었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간밤 해외 증시가 유럽의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나타냄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장중 1930선을 일정 부분 내주기도 했었지만은 오후 들어 좀 낙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국내 금일 들어서 국내 시장이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은 중국의 경기 지표 호전세 이후 금일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전에 발표했었던 호주의 12월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수출세가 좀 호전세를 이어가면서 전월에 이어 적자폭이 크게 좀 감소된 부분을 나타냈고요. 지난 1월 중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던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3%로 동결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 가격은 일단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12월 수출 부분을 살펴보면 철광석의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 1월 PMI 제조업 지표 간에서는 다소 좀 혼조세가 있긴 했었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은요, 완성품 재고의 감소와 함께 신규 주문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국내 증시에 있어서 하락폭을 좀 방어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주 후반에 있을 중국의 경기 지표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을 중국의 지표로서는 물가 지표와 함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춘추를 앞두고 물가 지표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와 수입 증가세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길게 보자면 유럽의 정치 리스크는 아무래도 시장과 관련돼서 상단을 가로막고 있는 부담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에 관련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2월 중순에 있을 이탈리아의 총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일단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1월 중 국내 증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에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좀 덜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해외 증시와 관련돼서 독립적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다들 진짜 동일하게 목소리 내는 부분은 중국밖에 없다라시면서 춘절 관련된 수혜주, 뭐 트레이딩 정도 얘기하시는데요. 너무 천편일률적이기도 해요. 예, 뭐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은 뭐 수급 부분 적인 것도 있고요. 일단 모멘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실 뚜렷히 부각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좀 매매하기도 상당히 힘든 시장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뭐 모멘텀 관련돼서도 국내 뭐 내수주가 일부분 상승하기도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그 시장 상황상 봤을 때 금일 유럽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안정 성향으로서 안전성 자산에 대한 좀 리스크가 그 선호도가 다시 좀 살아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방어주 쪽에 단기적인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이 역시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 연동돼서 하락 분위기는 같이 탈 거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얼마까지 더 열어둬야 됩니까? 1900까지 열어둘까요? 일단은 뭐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유럽에 관련돼서 정치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그 부분이 강화될 수 있을런지 약화될 수 있을런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증시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박스권 내에서 좀 갇혀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지표가 올라간다면 뭐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럽과 관련된 리스크가 좀 서로 상쇄되면서 아무래도 좀 갇힌 박스권 내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호재가 나올 곳은 중국, 유럽 쪽이 조금 다시 속썩인다면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면서 역시 시장은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수급 분석 이어서 들어보지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막판에 또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틀 연속 뭐 사자라기보다 이틀 연속 팔진 않았는데 선물을 이틀 연속 2,500계약 이상씩 연속 팔았네요. 예, 맞습니다.
선물에 대해서 오늘도 매도세가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누적으로 한번 보시면 3조가 또다시 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또 프로그램의 매도세도 오늘 하락에 좀 영향을 줬죠. 그만큼 외국인의 지금 현재 모습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정말 소폭의 매수를 보였는데요. 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매수세였죠.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집중이 되는 상태였고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은 또 출회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일단은 1930포인트도 오늘 위험했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다시 한번 더 요동치는 유럽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국의 경제지표 그만큼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현재 지점에서 다른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내일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한번 비중을 실른다면 한 10% 내외로 신규적인 종목을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 그리고 수익률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업종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의 상태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상태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한겨울입니다. 상당히 춥게 느껴지는 그런 파란색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섬유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코스피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오락문화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요. 외국인은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운수장비업종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참 뭘 살까 외국인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고 난 끝에 결정을 했는 게 다시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낙폭도 좀 심했고요. 현재 상황에서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경기 부양주가 가기에는 실적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성장률은 낮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한 번 더 선택을 했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통신 그리고 전기가스업 그리고 유통업종을 매수하면서 중국 소비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을 매수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은 없는데 내일 반등이 예상되니까 한번 종목을 오히려 단기로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일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어느 주체든 약간 사는 그런 어떤 수급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거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낙폭과 대 관련주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의 반등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소비재라든지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기에 조금 부담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냥 IT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점 매수를 좀 더 들어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낙폭과대주 쪽 내일 한번 주목해보자. 팁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특징주 소개 들어볼 차례인데 역시 통신주간 오늘 실적 낸 SK텔레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어떤 특징주 더 있나요? 예, 맞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장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뭐 3%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제가 보는 화면은 지금 주봉상의 화면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SK텔레콤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4분기 실적이겠죠.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마감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통신주가 오른다는 것은 마켓 얘들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1분기에 대해서 뭐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시장이 이슈가 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성격으로 통신주가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강한데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은 지수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통신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통신주에 대해서 매도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그때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중에 일단은 코스피 낙폭을 축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죠.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라든지 아니면 호주에서의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수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낙폭은 조금 축소는 됐는데 일단은 상승 전환은 안 됐죠. 상승 전환이 안 된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 또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들어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수에 우리가 차트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그래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 관련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신다면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우리가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인 2만 1000원대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지금 사면 늦나요?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대신 19,500원 밑에서 사면 좋겠는데요. 차선책으로 19,900원도 괜찮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눌려서 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사도 무방하다. 파라다이스 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 대응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수급과 특징주 분석,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베이직하우스의 4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딱 전고점에 와 있는 베이직하우스가 실적 보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일주일 반등도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제자리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준 차장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우리 유성만 대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께서 내일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화면에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필요한 전략들입니다. 주식 살지, 종목 선정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지 다이렉트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태준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내일 살까요? 주식을 질문에 관망하거나 그냥 지켜보거나 일부만 분할 매수하자, 나눠서 사자. 그리고 유성만 대리님은 역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태준 차장님은 실적이 되면서 낙폭과대에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 가운데 CGN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고, 유성만 대리님은 내수주 가운데 특별히 유통주 롯데 하이마트를 내일장 한번 사보자라고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하태준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만나고 있는데 주 초반 지난주에도 약간 이런 그림,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런 그림. 사실은 반등이 그래도 좀 가다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일주일씩 하고 이렇게 밀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려나. 글로벌 증시 뭐 디커플링 용어도 없어지겠다라고도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일단 뭐 올 때마다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는 아유 뭐, 말씀을 차장님, 드리고 싶고요. 예. 요즘 들어서 계속 참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법 잘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도 좀 혼조세를 보는 양상인데요. 미국 12월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는 좀 하위하는 모습 드러났었고, 물론 12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제법 잘 나왔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미국 그 4분기 GDP도 좀 부진했었죠. 소비 관련 지표도 좀 약간 잘 안 나온 편이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미국 경제 지표들의 그런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좀 설상가상으로 좀 잠재적으로 다시 한번 또 부각되지 않을까 했던 유로존 리스크 부분도 다시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위국가들 중심으로 정치 불안이 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뭐 3대 은행에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관련해서 은닉 뭐 특혜 이런 얘기 나왔었고, 스페인 역시도 비리 스캔들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결국 현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현재 긴축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미 최근 들어서 환율 내지는 언닝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1920에서 30포인트 지지를 해준다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돌아서는 모습 보여준다고 한다면 생각 외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20-30포인트 여기 정도에서 또 한번 잘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쪽 지켜줄 거라고 그냥 믿고 계십니까? 뭐 저는 희망은 상황인데요. 지켜줬으면 좋겠죠. 근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들 의외로 이제 또 간다면 쉽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쉽게가 안 나와서요. 일단은 저도 하태준 차장님하고 같이 좀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성만 대리님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내일 주식 살까요? 하니까 역시 워워워 아직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유로존 문제도 있었지만은 북한 리스크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최근에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데 요즘 그 북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방상주, 뭐 스펙코나 빅텍 같은 그런 일부 종목들에게 호재였지만 전체적인 장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있었고, 역시나 그 외국인은 좀 매도세가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뭐 유럽 리스크나 뭐 미국의 이런 지표 부진과 같은 또 이제 해외 시장 봐도 좀 그동안 급등에 따른 또 조정 국면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뭐 우리나라 보면은 외국장은 어저께 올라도 우리나라장은 가뜩이나 소폭 하락인데 또 외국장마저 빠져주니까 진짜 이거 어디다 이렇게 참 기대를 걸어야 될지 참 모르는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환율 또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 증시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좀 이렇게 방어적인 매매 자세로
좀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좀 어떤가 좀 이런 포인트로 저는 좀 그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성만 대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주일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지지가 돼서 뭐 좀 느리겠지만 또다시 예.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1930대 후반에서 오늘 장이 끝났는데요. 예. 저는 좀 이번 주는 한 1920 중반에서 1940 중반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제가 뭐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1920 중반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와야지 네. 일단 좀 장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혹시나 네. 거기서 만약에 더 개파하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지만 일단 네. 제 좀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네. 한 1920, 한 6, 7 정도까지는 한번 네. 고려하면서 네.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가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장중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태준 차장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참 위험한데 종목을 굳이 사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자 하태준 차장님 지난주에 실적 발표 전으로 굉장히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아예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 위주로 매매하는 것도 참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팁을 주셨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다른 분한테 그대로 옮겼더니 맞는 말씀이라고. 네. 예.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물론 가장 좋은 부분은 그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렇지 않 기회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일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왔거나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폭가들이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큰 종목이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요거 양쪽을 기준을 다 부합하는 종목들이 솔직히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낙폭가대의 밸류에이션 면이 커진 종목들이 보면은 대부분 수급 악화도 있겠습니다만은 펀더멘털이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맞는 종목들 중에서 좀 단기 매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네. 일단 실적 관련해서 중요한 건 일단 4분기 실적이 가장 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4분기 실적이 잘 못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1분기를 비롯한 상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올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최근 시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1분기를 비롯한 상반기 이익 모멘텀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 보통 유틸리티와 통신,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IT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 같은 경우는 뭐 뭐니뭐니도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관련성이 있는 뭐든 부품 관련주라든지 우량한 네. 종목들 그런 것들 정도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되겠는데요. 최근에 뭐 통신주로 움직임 양호한 편이고 또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뭐 동아제약이라든지 일본 제약주나 뭐 바이오 의료정밀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또 선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중국 춘자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에 잠깐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유통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음식료가 포함되겠죠. 네. 여행이나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이 또 단기적으로 관심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 전반적으로 이런 쪽의 방향성을 두시면서 가급적이면은 낙폭과대 그리고 선조정 후 반등 시선의 종목군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게 뭐 찾기 힘들다고 한다면은 일단 실적과 수급이라도 우량한 종목들 위주에서 기회를 찾아보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경기 방어주 쪽에서 뭘 찾든 간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일부에 딱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정승현 과장님이라고 유진투자증권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물옵션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3월 동시만기까지는 이 시장 어렵다 뭐 아주 뭐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기 힘드니 그냥 그때까지는 방어주 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도 하고 가셨거든요. 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분기를 비롯한 상반기 이익 개선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업종 자체가 경기 방어적인 섹터가 맞아요. 많습니다. 뭐 헬스케어, 네. 뭐, 예. 그리고 뭐 3월까지 뿐만 아니라 뭐 작년부터 최근까지 시장은 계속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간에 뭐 단기 랠리가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일수록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경기 방어 쪽 섹터를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분했습니다만은 1920-30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좀 본격적인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단기당 폭과대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또 잠깐은 반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역사이클 들어가면 또 내수주, 방어주 사도 또 수익이 막 안 나고 반대 종목들이 막 가는. 너무 한쪽으로 몰빵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위상되는 시나리오랑 가까운 상황이 연출됐을 때 거기에 발빠르게 빨리 대응하시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참 이거 샀는데 이건 수익 나고 이거는 마이너스면 똑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유성만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 내수주 쪽 아까 유통.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좀 저 이렇게 좀 일종의 피난처 주식. 저는 네, 그런 개념으로 대안주. 예, 대안 주식. 예, 아까 말씀하신 뭐 경기 방어주라도 할 수가 있겠고요. 전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원화 강세 때문에 뭐 수출주나 IT 쪽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역 반대로 좀 그거에 따른 워낙 강세의 수혜주 쪽으로 해서 저는 일단 유통주를 좀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꼽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 롯데쇼핑입니다. 일단 네, 롯데쇼핑하면 뭐 흔히 롯데백화점이나 뭐 이제 그런 쪽이나 그 뭐 예, 일반적으로 롯데그룹의 이런 전반적인 그 쇼핑 주인 그 유통주인데요. 오늘도 보면은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예, 네, 어제도 그랬고요. 특히나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유통주에 전반적으로 집중하는 게 일단 구정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구정 뭐 설, 선불 같은 거 사거나 그렇죠. 또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또 국내로 이렇게 관광 오는 고객들도 뭐 롯데백화점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도 네, 있겠고요. 또 옆에 있는 뭐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도 보면은 좀 현대백화점은 좀 주가상으로는 좀 롯데백화점 쇼핑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렇게 현대백화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고 네, 또 새로 이렇게 개설한 충주점에서 네, 또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향후 이렇게 좀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한 3월달 정도까지는 코스피 네, 장이 좋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유통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제가 오늘 들고 온 건 롯데 하이마트인데 역시나 같은 롯데 쪽 그룹인데 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종목 추천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통 쪽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홈쇼핑 쪽이 더 낫진 않으신지. 홈쇼핑이 사실 주가는 그야말로 더 잘 가고 있는데 너무 비싼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좀 홈쇼핑도 물론 좋은데 일단 홈쇼핑은 좀 이미 좀 주가상으로도 좀 많이 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물론 홈쇼핑 또한 그러니까 저도 또 오늘 한 것 중에 유통주 그리고 카지노주, 홈쇼핑주 그리고 여행주 이 중에서 네, 제가 많이 고민하셨군요. 고민하다가 네. 예, 좀 저는 좀, 아, 오늘은 좀 이번 주는 유통주가 좀 괜찮다 싶어서 좀 들고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 또한 역시나 예, 뭐 구정에도 매우 설 특수가 있고 또 가뜩이나 아, 그렇죠.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예, 홈쇼핑주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셨다는 롯데 하이마트 얘기를 먼저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일단 롯데 하이마트는요, 그동안 그 하이마트는 그 매각 때문에 많이 좀 골머리를 안고 있었다가 네, 롯데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런 주가 측면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롯데그룹 편입 후에 일단 롯데그룹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로 일단 구매력이 증강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기존의 하이마트는 이런 가전 전문점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가전 전문점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의 하이마트의 이런 브랜드 파워에 롯데그룹이라는 이런 대기업 브랜드 파워까지 가세해서 네, 이 분야에서 가히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네, 또한 시장 점유율 또한 기존의 이런 뭐 롯데 쇼핑이나 뭐 롯데마트 이렇게 그 기존의 롯데 이런 그 체인 그 영업망들과 합쳐졌을 경우에는 일단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또 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까지 매우 긍정적인 이런 그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또한 무엇보다 기존의 그 하이마트 과거 뭐 선종구 회장에 대한 그런 판관비나 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네, 뭐 그동안 주가상으로 기저효과도 있었고
또한 뭐 이제 롯데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조달 금리까지 하락됐기 때문에 EPS 측면에서도 특히 재무상의 재무제표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종목은 그야말로 기관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종목상으로도 중요한 수급 분석과 가격 분석 같이. 네, 제가 일단 먼저 수급 먼저 보시면요. 네. 제가 일단 보는 게 여기 쭉 보시면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해서 거의 뭐 금액 기준으로는 그냥 엄청 지금 거의 뭐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만 열리면 사는군요, 계속. 예, 그러니까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렇게 기간의 매수세는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일단 확실한 지금 수급 주체인 기관의 수급이 뒤받쳐 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세 속에서는 네. 가장 좋은 피난 쳐 주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적으로 오늘 자리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인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예, 일단서 좀 가격 측면에서 보시면은 거의 지금 오늘도 한 1% 정도 올라서 74,500원인데요. 딱 보시면 거의 전고점 돌파하기 지금 그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내일 또한 더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는 뭐 가차없이 저는 들어가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혹시 좀 내일 또 살짝 조정을 그러니까 내일 뭐 전체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살짝 조정을 받는 한이 오히려 이건 조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 74,000원 정도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수익 내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뭐 아주 짧게 손절가는 72,000원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따라가도 좋고 오늘 종가보다 500원 싼 가격에 매수 걸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롯데하이마트 피난처 주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안주로 추천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태준 차장님의 뭘 살까요?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네, 저는 지난주에 좀 무거운 주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시즌인데요. 일단 뭐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매력 강호는 좀 무관합니다만 그러게요. 상당히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또 해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분자 진단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일단 이 분야에서 1위는 롯이라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마켓쉐어는 1위입니다만은 기술력 자체는 이 회사가 1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점유율이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기술은 최고인데 MS가 적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이번 4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고령화사의 최대 수혜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해외 듀폰이라든지 피셔, 일본의 에자이라든지 한국의 SK텔레콤과 같은 대형사들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업체들 상대 그 경쟁업체를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슬금슬금 잘 갔다가 이제 무상증자, 추가상장권으로 네. 해가지고 좀 잠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놓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증 관련된 이슈는 주가 일부 선반영됐다라고 좀 예상이 되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뭐 연기금을 비롯한 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4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올해 2013년 고수익 고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있구나라고 한번 관심 가져올 만한 종목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일 것이다. 이걸 알고 이제 기관이 한 나흘 연속 바짝 산 것이 아닐까.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 또 산 시점에 갑자기 뉴스에 팔자 우르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또. 네, 뉴스에 파는 경우도 있고 예. 좀 뉴스에 안 팔고 좀 더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뭐 무조건 뉴스에 팔 거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주식하기는 좀 힘들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뉴스에 팔아서 주가가 밀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2013년 고수익 고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최근에 고점대가 한 69,000원 그 정도였었는데 네. 일단 저는 목표가를 70,000원 정도 네.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주가가 63,000원대 부근에 와 있는데 그 21선 회복을 좀 시도다가 약간 눌림목을 준 상태죠. 네. 따라서 밑으로 60,000원에서 21선 이 가격 사이에서는 좀 부담이 있어서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6만 원과 2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전고점 언저리는 7만 원까지 본다. 시즌 추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주셨는데 빠르게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뭐 곧바로 하태준 차장님의 오뚜기 얘기를 들어보자. 아까 좀 무거운 주식이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오뚜기 정신도 강조해 주셨잖아요. 기억이 네, 생생합니다. 조금 예, 올랐다가 요즘 또 다시 좀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뚜기 같은 주식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최근 시장이 좀 부진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안 물릴 가능성, 그리고 물리더라도 덜 빠질 가능성인 종목을 위주로 그렇죠, 좀 권해드렸던 거고요. 이 주식이 평소에는 무거워도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무거운 주식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10배 이상 오른 주식이고요. 그런 주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유명한 가치투자 중에서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역발상 편익투자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예상치 못한 급락이 왔을 때, 추가락이 왔을 때 그 주식을 과감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네, 저는 오뚜기가 그런 주식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유를 해드린 거고 네, 최근 주가가 좀 안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또 잘 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뭐 가격 조정하실 것은 없으시죠? 네. 예, 좋습니다. 오뚜기 그냥 믿고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유성만 대리님이 추천하셨던 종목이 KB금융이었었는데요. 약간 이제 기관 쪽에서 찰시련이 나왔고 오늘 특별히 약간 타격이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좀 기관 쪽에서 좀 이렇게 많이 매도 분량 네, 같고요. 또 전체 지수 하락을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실적 나온다면서요? 예, 저는 예, 좀 실적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 발표에 대한 건 이미 기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좀 더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실적 턴 어라운드가 올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KB금융 요거 좀 많이 사신 분들은 어떻게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도 잡아보면 어떨까 싶죠? 좀 무리일까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121선 근처에 닿아 있는데요. 예,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추가 매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좋을 법한 KB금융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모레 이제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반영이 돼 있다라고도 AS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두 종목 오뚜기와 KB금융 AS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무엇보다 내일장에 관련된 종합 전략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 주셨던 우리 유성만 대리님 그리고 하태준 차장님 이름을 이렇게 합쳤네요.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도 약간 조정을 받았고 잘 가던 니케이도 거의 한 2%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쳤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한번 플러스로 턴을 하더니 꾸준히 지켜주면서 아직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오늘 저희가 장중에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 받아봤었잖아요. 넉 달 연속 좋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는 미국의 똑같은 무게감 있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 결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